찬양합니다. 벌쇼 앞에 벌쇼 찬양합니다. 사회로 보세요. 감사합니다. 큰일이요. 찬양합니다. 사회로 싹 들어오세요. 아니 모자 쓰신 분이 사회로 쓰시죠. 손을 좀 여기서 예. 찬양합니다. 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많이 보세요. 화이팅 합시다. 네, 네. 화이팅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세요. 오른손 다 이렇게 하세요. 오른손 오른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제5월 이사회의 김문수 전 대기호지사님의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서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제 무기 대사셔서 국기를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국기가 제가 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호국선열 및 순국선열 그리고 먼저 가신 도로견들에 대한 국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국녀 바로 정무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께서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시고 제15대,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를 2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 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직접 하시면서 서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경청하기 위해 경청하시며 고정을 이끄신 대한민국 청백리의 표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역시 오늘 공문으로 위촉가 하시게 되는 최진봉 중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삼선구의원을 지내셨고 의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보궐선거에서 충구청장에 당당히 당선되셨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내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낸 정책전문가요 행정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지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우리 국민들이 계시는데 우리 지방 자치단체 재난지원금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부산진구를 비롯한 다른 데서는 다 5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중구청장께서는 취임을 하시자마자 모든 우리 중구청에 아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최대한으로 아껴가지고 중구의 모든 국민들에게 10만원씩을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셨습니다. 40년 중구 토박이로서 심취한 지역 상권을 살려서 중구의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바치기 위해 힘찬 출발을 하신 최진봉 중구청장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초대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우선 초대장을 드리기 전에 나는 석정구의 이사님한테 그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하고 사인을 좀 마찬가지 노하려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정정해도 됩니까? 예 됩니다. 예. 그럼 이해를 해 주시오. 그냥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초대장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고문? 네 고문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예 뭐죠? 만들어 놓습니다. 좀 이해를 하고 네네 이렇게 설명해 네 화면이 정말 초대장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대국민운동본부 공문으로 초대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도덕국민운동본부 총재 황상명 대장 조명구.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아, 이게. 자, 그다음 청량. 청량님은 저 수락서를 갖다가 옛날 예적에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로써 추대장을 청정하는 자리였었네요. 네. 추대장,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최진봉.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민국 도덕국민운동본부 고문으로 추대합니다. 2020년 5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도덕국민운동본부 총재 황상령, 회장 조명구. 네, 부회장님 잠시만요. 네, 총장님 잠시만요. 회장님 잠시만. 아, 김백래. 그 우리 이사님. 아이고, 예, 아이고, 예. 자, 다시 뵙겠습니다. 이사님 많이 찍으셨습니다. 하나, 둘. 뵙겠습니다. 뒤에서 찍어도 됩니다, 부회장님. 여기 찍어서 하면 안 된다니까 참.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회장 인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황상령 총재께서는 병원에 오랜 동안 입원을 해 계시다가 지금 댁에서 입원,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대신 뜻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조명구 회장께서 오늘 환영사 및 여러 회원 여러분들께 대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많이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 확산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은 무사할 것인가? 맞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가정이 무사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 경제의 공황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위적거리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빨리 활기를 찾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한번 담아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서 평생을 투사로서 아주 열심히 국회의정 생활을 통해서 도행정을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고 복리정책을 많이 패오셨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서울에 계셨어요. 서울에서 철마를 지고 타고 단숨에 달려와가지고 이 옆에 자정하셨네요. 세상이 이렇게 처음 좋습니다. 옛날에는 천리길이 뭐 한 달 걸리는 자리에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맞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되겠다.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겠다. 좋은 세상을 맞이해서 니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그렇죠.
또 이사님. 100세가 아니고 120세. 120세. 110 욕심을 좀 부리는 거 아닙니까? 아, 110은 제가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최진봉 중구청장님, 아, 보선에서 당당히, 예, 많은, 아, 이등하고 차이가 캡이 안 됩니다. 아, 당당히 우수한, 예, 표를 얻어가지고, 앞서 사회자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의회 생활 의장으로서 또 부산 시내 또 구의회 또 의장으로서 아주 많은 동지를 쏘고 준비된 진짜로 구청장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인생 문제가 제일 문제고 또 지역 생활이 이 경제가 살아나야 되겠다 하는 이 절박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안간 힘을 다 쓰고 계시고 산적된 그 행정을 갖다가 참 결제한 일이라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면은 중국과 맹실공히 도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도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하셨는데 일일이 소개하기는 뭐하고 이 앞자리 앉은 우리 우리 김영삼 자 잠시 일어서 주십시오. 독도 연대 사랑의 총재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하셨는데 달려오신 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전 KBS 아나운서 부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엊그제 큰 상을 받는 모습을 봤는데 참 보기에 좋았습니다. 한번 일어서 박수 한번 받아보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위에 시간 관계로 소개 드릴 분이 많습니다만은 약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주제가 이 오늘 주빈이 누구냐 하면은 청장님도 청장님이지만은 멀리서 오신 이 김문수 전 도지사님이 오늘 좋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하시고 또한 또 질의 사항이 있을 겁니다.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서히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도덕국민운동본부가 맹실공히 정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다. 뒤에 곁들여서 한 말씀 해 주시면은 오는 관점에 도덕 문제를 한번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요 나라 무너지고 맙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이제 보면 좌파 정권 야욕을 채우기 위한 그네들이 도덕 중심만 좀 행해 나간다 하면은 이 나라는 바로 씁니다. 도덕 정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덕을 캐치프레이를 들고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제 인사는 간단히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진봉 중구청장께서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최진봉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도덕국민운동본부에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당선된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미래통합당의 구청장으로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든든한 구청장이 되어서 우리 도덕성 국민운동본부의 은혜에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제가 고문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우리 도덕성 국민운동본부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날 쇠퇴해져가는 우리 충효 사상을 교체시키고 윤리관을 바로 세우고 밝고 맹랑한 사회 건설을 앞장서 오시는 우리 항상명 존재님과 제가 또 제일 존경하는 우리 초명규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뭐 예로부터서 동방 A지국으로서 A범절이 모든 행동의 근원이라 하여 우리의 선조나 성인들께서는 도를 비롯한 예의를 강조하고 실행해 왔습니다만 요즘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에 도취된 비경제적 윤리관이 사회 전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일을 할 때 김문수 전 경기 도지사님을 모시고 강연회가 마련된 것을 참으로 의미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강연회를 통해서 도덕과 윤리관을 나는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밝고 명랑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지역의 더욱 발전하여 건전하고 성숙된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사단법인 대한민국 도덕공유운동본부 종교인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봉 정부청장님께서 더욱더 힘차게 우리 중국뿐만 아니고 모든 이 부산을 아울러서 일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장님이 허리 통을 해서 못 오시고 신옥균 전 명예회장님이 한 말씀 계십니다. 경제사로. 오늘 장혁표 상임 고문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오늘 자리에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오늘 신옥균 전 회장님께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옥균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의사에 우리 특별히 김문수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신 분과 또한 부산 중구청 청장님 최진봉 청장님께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김문수 지사님으로부터 시국 강연을 특별히 이렇게 듣도록 준비를 하신 우리 조민구 회장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 여러분 평소에 보지 못하던 많은 귀한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빛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유익한 자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김 지사님의 좋은 특강을 잘 들으셔서 시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경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2부 후 특강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강 순서는 강석정 기사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정입니다. 도덕국민운동본부에 귀한 손님을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을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문수 지사님 만나기 위해서 대구도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최근 가까운 데는 지난 화요일 날 최종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전시밥도 못 먹고 잠깐 미팅하면서 오늘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일당백이다 생각하고 오늘 도덕인들의 이 마음을 다 모아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꼭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총연합회 정경회장단이시고 나라사랑기도회 이사장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경제포럼의 이사로 계셨던 우리 박선재 목사님을 잠깐만 일어서서 인사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보면은 아메고사 출도요 할 때 아메고사 박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문수 의사또가 출동하면은 모든 사회 악이 일소되고 부정부패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난세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뜨는 곳이면은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문수 지사님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김문수 지사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그닥 부탁드리면서 오늘 특별한 강의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귀한 분을 모셨죠. 잘 경청하시고 또 끝나고 난 전에 한 뭐 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질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 우리 김백래 아나운서님 와 계시네요. 좋은 끝까지 들으시고 그 어떤 제목을 하나 우리 김문수 이 도지사님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가 한번 메모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 위에 한 분도 한 분 더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문수 전 도의사님 서셔서 한 30분, 한 40분 될 겁니다. 40분 동안 좀 바쁘더라도 자리 왕래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열심히 경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십시오. 마이크가 됩니까? 마이크가 안 돼. 오늘 이렇게 우리 조명구 회장님께서 또 부르시고 강석정 목사님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모임이니까 무조건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우리 최진봉 청장님께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장님은 하실 일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려고 이곳에 우리 도덕성 국민운동 본부에 이렇게 오셔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경기도 지사를 8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이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조명구 총재 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아니시겠나. 지도자들, 어르신들, 그 지역의 중심이 확실히 서서 이분들이 이 청장님을 도우면서 딱 바로잡아줘야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든 뭐 날이 가물든 춥든 한 길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공무원들은 자기 맡은 건 하지만은 자기 맡은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눈도 안 돌리는 게 공무원이거든요. 뭐 왜냐하면 옆으로 돌리다가는 감사받아가지고 진급에 지장이 있고 이러니까 눈을 안 돌립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 중구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부산은 이렇게 가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조명구 회장님 또 우리 강석정 목사님 도덕성운동 지도 본부 국민운동 본부의 지도자들이 아니시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렵게 된 것은 바로 이 정신이 무너졌다.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단체로 본다면은 바로 도덕이 무너졌다. 정신 중에 가장 높은 정신을 우리는 도덕이다. 보통 윤리 도덕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된다. 그 위에 이제 신앙이 있죠. 뭐 기독교 목사님 같은 분은 하나님하고 관계라든지 불교도 또 부처님을 내 마음에 모셔서 스스로 내 몸속에서 등불이 켜져서 어둠으로 가지 않고 밝음으로 나아간다. 뭐
윤리, 도덕은 우리 유교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도덕이라는 것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주 큰데요. 지금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다. 이것은 경제의 위기가 아닙니다. 도덕의 위기고 정신의 위기입니다. 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김정은이한테 쩔쩔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김정은이는 제 딸보다 나이가 좀 어리거든. 그래서 아직 애 중에 애죠. 그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 중에 애인데 너무 뭘 많이 먹고 또 담배도 막 피우고 막 생활이 방종하고 이래가지고 그 딱 보면은 벌써 이거 환자 아닙니까? 정신병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신체나 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다 심장병 걸려가지고 죽고 다 그냥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그냥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주의 공산당에 빠지게 되면은 첫째는 가장 문제가 독재자가 돼버려요. 두 번째는 가난하게 돼버려요. 북한을 보십시오. 굶어 죽는 사람이 300만이 넘고 가난하고 독재가 돼가지고 북한에는 지금 무슨 야당이 있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뭐 종교가 있습니까? 뭐 반대가 있습니까? 자기 고모부도 그냥 이리 와봐. 장성택이는 죽었지만 장성택이 김경희 남편이죠. 장성택이는 뭘 주장하냐면은 중국하고 좀 이렇게 잘 경제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조금 개방 개혁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 이런데 이거 그렇게 열면은 제국주의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다 망한다. 그래서 장성택이를 그냥 고사총으로 쏴서 형체 없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 자기 형은 큰형 김정남이잖아요. 정남이는 쿠알라룸푸르 공항까지 가가지고 독약 독사를 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자기 큰형이든 자기 고모부든 뭐 누구나 지 마음대로 그냥 재판도 없어요. 그냥 죽여버려요. 외국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거 안 죽으려고 쩔쩔쩔 매고 있는 거죠. 여기 태영호라고 지금 영국 공사하다가 이번에 강남 갑에 국회의원이 된 북한에서 탈북한 그 사람도 3층 서기실의 암호 그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북한에 그 몇 명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도와주고 있는데 쉽게 무너지지는 않아요. 워낙 그 똑똑한 사람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경험을 가지고 청와대 비서실과 똑같은 거예요. 3층 서기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북한을 통치를 하는데 우선에 걸핏하면 미국 반대, 반미, 반일, 반대한민국 이렇게 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무역을 하고 무역을 해서 뭘 팔 거냐. 처음에는 합판, 가발, 그 다음에 옷 이런 거 팔다가 이제는 자동차 뭐 이런 거 팔다가 이제 전자 뭐 원자력 발전소까지 우리는 요즘에는 또 의료, 기술 모든 걸 다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파는데 저 사람들은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1987년부터 전대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대엽. 그러니까 21년간 이 완전히 주체 사상, 북한의 방송을 듣고 북한을 사모하고 북한의 김일성을 존경하고 김정은이를 존경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 위수김동. 요즘 여기 부산에도 단파 라디오를 켜면 이북 방송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립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경북 영천 출신인데요. 거기는 우리 시골은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라디오도 그때 별로 없었죠. 라디오를 켜면 그냥 북한 방송이 막 나와요.
이 해안선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복권 방송을 자꾸 들어가지고 이 대학가에서 지금 청와대 임종석이 비서실장 지금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걸 신동호라 그래요. 한양대학교 출신인데 임종석이보다 1년 선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북한 방송을 듣고 했는데 북한식으로 따라 배우기를 해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가져간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일본을 반대한다. 일본을 왜 반대합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을 반대해야지. 일제시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 다 우리가 독립국가가 되고 부산만 하더라도 일본 관광객도 받아야지. 일본의 기술 없었으면 우리가 포항제철 만들 수 있었나요? 일본의 기술 없으면 현대자동차 전부 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의 기술 배워가지고 삼성의 이병철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1년에 많은 일본은 가셨잖아요. 마스시다부터 뭐 일본 소니 일본의 전자를 배워가지고 삼성이 반도체를 하고 전자를 하고 LG도 똑같죠. 뭐. 일본 전자를 배워가지고 LG가 됐고 제철소 자동차 뭐 다 그렇죠. 제약 뭐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영웅이 이승만 박정희 아닙니까.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미국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학교는 대학교는 조지 워싱턴 대학 학사 석사는 미국 하버드 대학 석사 박사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박사 이 동부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와서 세계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뭡니까? 만주공관학교 그 다음에 일본 육사에 2등 만주공관학교 1등 졸업 안 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사관학교 공관학교라는 거는 가장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들을 가서 거기서 일본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박정희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게 되는지 우리도 하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승만 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잘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머리도 비상하지만은 영어도 잘하고 국제 정세도 밝고 윌슨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선생님이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미국의 대통령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이 전부 이승만 대통령 선생이니까 자기도 공부를 해보니까 나도 저만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간 겁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최고의 공부 잘하고 용기 있는 젊은이들하고 사관학교를 만주 사관학교 일본 본토에 있는 사관학교 다 1등 2등으로 다 졸업했거든. 우리도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를 나가서 경쟁을 하더라도 자신 있다. 우리가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내 개인이 뭐 우리가 덜 똑똑, 우리나라 사람 덜 똑똑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계 어디를 내냐. 요즘에 의료가 왜 이러냐. 의료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미네소타 그 프로그램이라 해서 미국의 의사들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의료 자체가 이승만 대통령 그 노력으로 미국의 의사, 세계 최고로 발전한 의사들한테 그 프로그램 그대로 해가지고 배운 겁니다. 처음에 인턴 레지던 이런 거 전문의 제도 그리고 그 의료 장비, 의료 제도, 의사의 훈련 프로그램, 의과대학 교과목 다 미국식으로 배운 겁니다. 그 세계 최고예요. 그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미국을 능가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째 머리가 좋아요. 저는 많은 세계 기업을 주최해보고 세계 전문 CEO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연구소도 미국의 세계 최대의 회사가 GE, General Electric 바로 에디슨이 만든 회사가 General Electric GE입니다. 이 GE 연구소가 세계 30개 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 판교로 제가 유치를 했어요. 어떻게 왔냐? 거기 건물을
6층 이거보다 한 5배 되는 엄청나게 좋은 건물을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지어가지고 거의 공짜로 빌려줬어요. 그 GE 연구소에다. 당신네 연구소가 이리 오면은 자기들 아시아에 어디 와서 연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여기 오면 거의 공짜로 그 연구실 건물하고 다 빌려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러니까 오 가야지 뭐. 그 어떠냐 내가 물어봤어요. 한 1년 지난다 물어보니까 야 한국 젊은이들 잘한다는 거예요. 첫째 머리가 좋고 두 번째 눈썰미가 좋고 눈치도 빠르고 팀워크가 좋고 목표를 받으면 그 밤을 새더라도 그걸 해가지고 뭐 보통 연구라는 게요 이 한 일주일 만에 일이 되는 건 없고 불과 한 6개월 뭐 1년 일이 걸려야 하나의 연구 새로운 아이템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희들끼리 해가지고 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팀워크가 좋아요. 뭐 나는 뭐 오늘 뭐 집에 뭐 약속이 또 가고 이거 없이 딱 하자 그러면 뭐가 딱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좋고 거기다가 손재주까지 빨라요. 손도 우리나라 사람들 손이 아주 뭐 잘하잖아요. 손이 아주 뭐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 수술을 해도 사사사 잘하고 뭘 해도 뭐 반도체 그 가는 거 뭐 기본적인 그 시스템은 반도체 시스템 전부 일제예요. 거의 일제입니다. 우리나라 보스도고 뭐 다 일제입니다. 근데 일본이 원천 기술은 주지만은 그것을 운용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거는 한국이 매우 잘합니다. 뛰어난 민족이요. 뭐 노래를 해도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뭐 뭘 해도 뭐 우리 뭐 스포츠 뭐 김연아부터 뭐를 해도 우리는 마음 먹으면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부산 사람이 돼서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산 사람 부산 출신이지만은. 문재인이 노무현이 야, 법무법인 부산 그거 세운 사람이 노무현이 대통령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가요 부산 상고밖에 안 나왔는데 대통령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노무현 밑에 또 법무법인 대표하던 문재인이 또 대통령 하죠. 지금 뭐 정재선이 저 노무현 대통령 조카사이 그 사람이 또 지금 대표하고 있고 김혜숙이라고 지금 법제처장으로 간 여자 있죠. 그 부산 법무법인 부산에 있다가 법제처장 지금은 청와대 인사수석이 돼 있어요. 여자가. 그래서 부산 이번에 성폭력 상담소 이렇게 거기에 발표를 안 하도록 피해 부분을 발표를 안 하고 4.15 선거 끝난 다음에 하자. 4월 말에 하자 이래가지고 그 공무원 오거돈 시장한테 성폭행 당한 사람 이런 사람 제대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거 전부 다 법무법인 부산에서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 조그마한 법무법인에서 대통령을 두 명이나 내고 청와대 인사수석 법제처장까지 내고 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문재인이가 너무 북한을 좋아해요. 그리고 김정은이한테 쩔쩔매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김정은이한테 쩔쩔매게 돼서 저는 늘 김정은이 보면 그럽니다. 이거는 뭐 아, 좀 밥이나 적게 먹어가지고 몸이나 좀 제대로 건강하게 해야지. 지 몸도 관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담배도 끊어야지. 심장병이 자기 할아버지 심장으로 죽었죠.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급성심장 쥐도 또 그러고 입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담배를 끊어야 돼요. 그럼 담배를 끊고 몸을 몸무게를 빼야 돼요.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을 안 한단 말이죠. 곧 죽는데 계속 담배 피우면 그건 되겠어요. 그러고 뭐 술 먹고 뭐 방탕하기 짝이 없다는데 왜냐하면 그걸 아무도 브레이크를 못 밟으니까 악셀레터밖에 없고 브레이크 밟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부산에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지금 좋다 그러지만 경제가 완전히 망해요.
도덕이 땅에 떨어져요. 국가의 국격이 무너져요. 왜? 김정은이한테 쩔쩔매니까 전 세계에서 다 쳐다보거든요. 저 문재인이 지금 몇 살이야? 그럼 문다이보다 더 어린 게 김정은이 아닙니까? 저 딸보다도 어리고 말이지. 문준영이 저 아들보다도 어린 저 형편없는 인간한테 쩔쩔매고 그냥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 나라가 또 우리보다 돈이 많아가면 돈이나 좀 도움 받은 몰라도 그 뭐 먹을 것도 없지. 민주주의도 없지. 그런데 왜 그걸 쩔쩔매는 이유가 뭐냐? 이 빨갱이 사상을 가져가 그런 거 아니냐? 그 밑에 전부 빨갱이 사상이 많아가지고 청와대 임종석이부터 계속 하는 게 자기 조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제. 임종석이 그래가지고 감옥 간 거 아시잖아. 임수경이라고 그 북한에 보내가지고 청년학생 축전에 보내가지고 감옥 갔다 오고 판문점으로 내려오고 문규현 신부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내려오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 이 반미운동하는 것들이 부산문화원에 불질러가지고 뭐 불나고 뭐 난리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부시기부터 뭐 다 뭐 여러분 부산 사람들 독한 사람하고 저도 감옥을 두 번이나 갔는데 제가 광주교도소 감옥 살 때 부산에 부산대학교 출신들 그 일부러 여기서 부산에서 제일 먼데 광주를 갖다 보내놔가지고 면회도 못 하고 저는 또 저 위에서 이거 광주교도소 보내가 그래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는 부산대 다니다가 5.18 때 이제 그 반대하고 이래가 9년 감옥을 살았어요. 저는 만 2년 6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그 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며칠 전에도 와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이호철이 부산대학 출신 이호철이부터 해가 그 문재인이 다 그 한통속이요. 그 최인호 뭐 있지 않습니까? 좀 부산에 국회의원 한 사람. 부산에 여기 뭐 빨갱이들 수두룩해요. 대구도 빨갱이 많지만 여기도 많아요. 그 청와대가 빨갱이 꽉 차가지고 전부 하는 게 김정은이만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 빨갱이들 다 뽑아내야지. 지금 한명숙이라는 사람 요즘 또 나온 거 아시죠? 국무총리. 한명숙이 남편이 제가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 서울 상대 이제 바로 선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가니까 바로 한명숙이 남편하고 문재인이 제일 존경한다는 신영복이라는 그 다 서울 상대 우리 선배예요. 다 잡혀갔더라고요. 그건 뭐 하는 당인데 잡혀가냐? 그거는 조선노동당 북한의 노동당 그걸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무기를 받고요. 거기서 돈을 또 받고 돈은 무슨 돈을 받느냐? 달러로 약 한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 억대 이상을 받았는데 달러로도 받고 일본 엔화로도 받고 한국 말 돈으로도 받고 그 다음에 그 난수표 받아가 계속 통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에 그 신영복이라는 자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사관생도 중에 돈 없고 가난한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한 다섯 여섯 명 모아가지고 야 너 왜 가난한지 아냐? 모르겠대요. 아 지금 미국 놈들이 다 뺏어가서 가난한 거야. 저 이병철이가 너 다 또 뺏어가서 가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그 빨갱이 사상이에요. 누가 뺏어가서 내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뺏어갔다 이것을 식민지론이라고 그러고요. 민족 해방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위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병철이가 뺏어갔다 이재용이가 뺏어갔다 이것을 계급투쟁론이라고 그래요. 노조가 뺏겨가지고 사장만 부자가 되고 노동자는 못 산다. 이걸 계급투쟁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민지 해방, 민족 해방론을 NL, 여기에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NL. 네? NL. 그 다음에 계급투쟁론을 PD, 이렇게 말해요. NLPD 혁명. 그런 이야기를 한대. 이제 그 학생운동권 용어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애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그 생각에 물이 들었는데, 이 노무현이가 부산대에 불임사건이라고 아시죠? 부산대에 그 좌익 책을 읽는 독서 서클이 그것이 다 잡혀 이호철이가 두목인데 그때 이호철이부터 다 잡혀가니까 그거를 변호사라가를 노무현이가 해준 겁니다. 노무현이는 부산상고를 나와가지고 좌경의식화가 안 된 사람이에요. 좌경, 좌익이 될 수가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야 빨갱이가 돼요. 저도 서울대학교를 안 들어갔으면 내가 빨갱이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서울대학 들어가니까 서울대학 상과대학 들어가니까 전부 빨갱이 공부만 시키더라고 교수들이요. 교수 선배가 나를 야 너 왜 못 사는지 알아? 우리 집 못 사니까 뭐 그런 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신용복이 뭐 그 다 그 또래들이 저를 빨갱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빨갱이 되는데 노무현이는 부산 상고를 나왔으니까 빨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호철이하고 부산대학교 학생들을 변호사가 돼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을 읽어야 변호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잡혀간다고 이 책 읽다 하잖아. 책이 뭐냐? 이래 보니까 그게 오히려 그럴듯하거든 노무현이가. 자기는 부산상고에서 뭐 상업부기 뭐 이런 것만 배웠는데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독립운동을 한 것은 김일성이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가서 독립군을 톱을 했잖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책이 대학생들이 읽다가 감옥 갔거든요. 김일성이는 찬양하고 박정희, 이승만이는 미국에 붙어있고 박정희는 일본에 붙어있고 김일성이는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했다. 무장투쟁을 했다. 이러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배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이거를 노무현이가 변호를 해주려고 읽다 보니까 그걸 오히려 옹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상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야 이거 안 그래도 좀 자기 집도 잘 사는 집도 아닌데 막 이래가 되겠느냐 이래서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도 국회의원 할 때도 그 방에도 가보고 뭐 이렇게 저도 생전에 여러분 만났는데 보면 사람이 솔직하고 아주 뭐 사나이죠. 부산 사람들 기질 그대로죠. 화끈하게 그냥 뭐. 그러니까 문재인은 좀 이제 음웅하고 이런 스타일이지만 노무현은 솔직히 말해서 좀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문재인, 송철호 이렇게 삼형제 아닙니까? PK 노동인권 변호사 3인방 이 사람들이 하나는 그 다음 대통령이 됐고 하나는 울산시장이 됐는데 울산시장 되는 과정이 전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앉아서 보니까 야 우리 큰형님은 돌아가셨는데 송철호 형님 저거 8번 울산시장 울산국회의원 나와 떨어졌는데 9번째는 당선식이 안 되겠냐 그래야 내가 죽어가 문재인 노무현 형님이라도 만나지 지금 저거 떨어지면 되겠나 그러니까 임종석이 불러다가 전부 다 야 이거 좀 당선식이 보자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기획을 하고 청와대에서 황운하 경찰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김기현 울산시장을 당시 시장이죠 그 사람도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뭐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던 김기현이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울산시장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 사람을 38번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 사람 시장 집무실 집 동생 집 뭐 전부 38번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문제가 그래가지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이거는 무혐의 죄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들쑤셨구나. 그러나 선거는 끝나고 계속 그냥 압수수색을 하고 범죄가 있는 것처럼 하니까 김기현이 떨어져 본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시장 됐죠. 그래서 맞죠. 국회의원 됐죠. 총선에서 됐는데 그러니까 김기현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들쑤셔도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안 잡혀갔으니까 깨끗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반면에 이 한명숙이 이런 거는 막 완전히 그냥 이 빨갱이다가 한명숙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빨갱이로 두 번 감옥 갔어요. 자기 남편 갈 때 같이 갔고 자기 남편은 15년 징역으로 살았어요. 박성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빨갱이 집안이에요. 윤미향이도 보면 지금 완전히 빨갱이 집안이에요. 조국이도 빨갱이 집안이에요. 조국이도 저 진해 웅동하고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국이도 다 그 산호명 다 그 빨갱이 개보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의 빨갱이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빨갱이가 있냐 전대엽이 6년 한총련이 15년 21년간 전국의 각 대학교 학생의
전부 이 빨갱이들이 다 장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학 졸업한 다음에 고시 공부를 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 사람들이 행정고시를 해가지고 고위공무원이 되고 이 사람들이 KBS, MBC, SBS 각 신문사 기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고 이 사람들이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초, 중,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학교 선생이 되고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 노조를 만들고 공영에 가가지고 전부 공장에 민노총을 만들어가지고 울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100만 대군을 만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고 한 달에 봉급이 한 1%씩 되니까 엄청난 돈과 100만 이상의 조직과 그리고 모여가지고 막 다때리 부수는데 뭐 항복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재용이 며칠 전에 나와서 사과하는 거 보셨죠? 이재용 1. 저는 제 자식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2. 무노조 원칙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노조한테 항복하고 뭐 왜 자식한테 왜 안 물려주냐? 자기 할아버지 이병철이 감옥 갔다 왔죠. 사카린 밀수 사건. 이건희 또 감옥 갔다 왔죠. 지도 감옥 갔다 왔는데 또 잡아놓으려 그러니까. 내 새끼는 더 감옥에 안 보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 번 갔다 와서 이제 더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 재판에 코를 꿰고 있으니까. 박근혜 지금 또 감옥 가 있잖아요. 박근혜 지금 징역 3년 3개월째 됐네. 세계 역사에 3년 3개월씩 징역 현직 대통령 하다가 끌려나가 3년 3개월 살던 그런 역사가 없어요. 레닌이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할 때 그때 니콜라이 2세와 그 가족을 다 처형을 했어요. 저 우랄 산맥 밑에 가면 그거 다 죽여가 그 파묻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잔인한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감옥을 시집도 안 간 처녀 여성 대통령을 돈 한 푼도 안 먹은 사람을 3년 3개월 이상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35년형을 주자거든요. 35 박근혜하고 저하고 동갑인데 35년 살면 100살이 넘습니다. 아까 백수하면 안 됩니다. 감옥 다 살려면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어디 있고 이명박이도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장 4명 다 감옥에 보내놨잖아요. 원세훈이 그 다음에 남재준이 또 누굽니까? 이 뭐 병기 국정원장 국정원장을 4명을 다 감옥을 보내놨고 대통령을 전 대통령 다 감옥 보내놓고 장군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놈 죽고 이거 뭐 되겠냐 이제 너무 심하게 이러면은 이 김정은이하고 다를 게 뭐냐 저도 내일은 또 이제 중앙경찰서 불려가가지고 뭐 감염병 위반이다 왜 교회 제가 교회 갔다고 이제 예배를 왜 했느냐 또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종로경찰서에 또 조사를 받았는데 그건 또 광화문에서 왜 거기 마스크 썼지만은 그래도 왜 예배를 하냐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왜 또 법을 날치게 하는 거 반대했다고 또 오라 그러고 저는 뭐 저도 뭐 언제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사방에 지금 다 불러대고 계좌 추적하고 난리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에 이번 총선 결과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 저는 뭐 지금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당적이 없어요. 아무 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미래통합당 소속, 청장님처럼 미래통합당 소속인데 작년에 하도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기독자유통일당 선대위원장 하다가 지금 안고 다닙니다. 지금 103석을 받았거든요. 미래통합당 야당이 적은 게 아닙니다. 김영삼 대통령 옛날에 야당할 때 70석, 60석 이래요. 그래가지고 야당 다 했잖아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럼 103석이 적은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 부산은 18명 중에 15명이 다 미래통합당이 되었어요. 적은 게 아닙니다. 울산 6명 중에 5명, 경남에 16명 중에 13명, PK 40석 중에 33석, 대구 경북은 25개 중에 25개 다 먹었어요. 민주당 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에 지금 총 65석 중에 58석이 미래통합당입니다. 낙동강은 살아있다. 낙동강 전선 이상 없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이 문제인데 그쪽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특히 부산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아, 노무현, 문재인 다 여기 출신인데 여기서 18명 중 15명을 미래통합당을 당선시켜줬잖아요. 중구청장님도 당선시켜놓고 대단한 겁니다. 서울에는 막 청장이고 뭐고 서초구청장 빼고는 25명 중 24명 싹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아, 이 대단한 거랄까요? 그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도 여 양산에도 오고 뭐 부산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뭐 내가 부산에 경남고등학교 나왔고 말지 부산에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도 노무현 대통령도 뭐 내 부산 산골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 대한민국 자유를 지켜야 돼. 자유민주주의 해야지 빨갱이들 김정은이 저건 안 돼. 저거 쳐부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주신 우리 부산에 도덕성 국민운동본부의 우리 조명규 회장님과 여러 회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부정선거 어딨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드루킹 댓글을 9,971만 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을 받아가 지금 2심 중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김동원이라고 드루킹이라는 자는 징역 3년 도도영이라는 변호사도 징역, 노회찬이라는 정의당 국회의원은 5천만 원 받고 이 경공모한테 5천만 원 받고 수사하는 도중에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불법 부정선거를 한 것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그럼 송철호 울산시장 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요 이번 선거에도 4월 10일 11일 사전선거를 하고 4월 15일 본선거인데 그때 아동 7세 미만의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 애 하나 있으면 40, 애 둘 있으면 80, 애 셋 있으면 120만 원, 230만 명에게 총 9,212억을 뿌렸습니다. 통장에 바로 사줬어요. 이거 불법 선거 아닙니까? 막걸리 고무신 선거보다 훨씬 큰 불법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원래 선거법 112조를 보면은 금품 물 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금품이나 밥을 먹이냐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 1인당 40만 원씩 때렸으니까 이걸 230만 표나 돈을 주고 때린 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남았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남았어요. 내년 4월 7일입니다. 청장님 뭐 계획 있으십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은 선거 개입은 못 해요. 그렇지만 다 여론 동향은 청장님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회장님도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4월 7일인데 준비됐나요? 아직 예, 아직 무슨 준비를 이야기하십니까? 서병수 시장이 얼마 전에 당선자 대회하는데 여기 부산에 저 오셨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시장님 뭐 계획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자기 동생도 저 울주에서 됐어요. 그러니까 아 중앙에서 뭐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내가 서병수 시장님은 지금 5선 국회의원이에요. 5선 5번 부산시장도 했잖아. 이만하면은 대통령을 해도 되지. 자기 동생이 또 울주 국회의원 됐잖아요. 자 이상득 형님이 국회의 부의장 할 때 이명박이 대통령 됐어요. 아 근데 자기 동생도 국회의원이고 나는 내 동생 국회의원이고 나도 그 정도 되면은 대통령 되고 남겠다 뭐 근데 뭐 중앙은 뭐가 중앙이냐? 저는 지금 대구 출신의 주호영이 잘 알거든요. 지금 원내대표 주호영이 잘 알지만 아 대구에 이 서병수 만한 인물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미래통합 김종인이 그거 뭐 있습니까? 그 우리 당도 아니고 근데 왜 중앙중앙하냐? 당신이 중앙이 돼야지. 이 낙동강이 중앙이다 지금. 부산이 중앙이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 늘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아나 서울서 알아서 하겠지. 서울이 뭐 뭘 서울이 빨갱이들밖에 없지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키냐 이거죠. 낙동강에서 지켜야지. 부산에서 대통령도 둘 냈지. 이번에 국회의원도 15명이나 내놨잖아요. 또 경남에도
경남에도 많이 했더라고요. 경남에도 16명 중 13명이나 내놨지. 울산에도 6명 중 5명이나 내놨지. 이렇게 많이 내놨는데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이 낙동강에서 지킨다. 부산이 책임진다. 이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회장님. 맞습니다. 아니 제가 그냥 듣기 좋아라는 게 아니고 저는 생긴 것도 바짝 말했지만 냉정한 사람이에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다는 거죠. 부산이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서울이면 국회의원도 없어요. 경기도는 인천도요 국회의원 15명 중에 하나밖에 안 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경기도도 59명 뽑는데 뭐 7명인가 8명 되고 다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 서울도 똑같아. 49명 뽑는데 당선된 게 그죠? 서울에 49명 중 8명밖에 없고 41명은 다 저쪽이. 그 결국은 여기서 해야죠.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부산이 울산, 경남 다 불러모으고 대구, 경북도 살살 간지려가지고 딱 낙동강 힘을 합쳐가지고 자 한국 정치 우리가 지킨다. 가자. 이렇게 자신 있게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반드시 필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압수라. 네. 그 다음에 자 1년 22개월 뒤에는요 2022년 내년 후년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 내년 후년에 같은 해 6월 1일 요 청장님 또 선거 있죠? 6월 1일이죠? 와, 이때는 또 어떻게 할까? 지금 아이고 못하겠다 김종인이 뭐 김종인이 뭐 아, 여기요 이번에 국회의원 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된 요 서병수부터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해요. 김기현이도 똑똑해요. 울산시장 한 사람. 좋아요. 이번에 요 뭐 김태호, 홍준표 다 괜찮아요. 김종인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여기에 좋은 인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뭐냐. 국민들이 공짜로 뭐 국가에서 뭐 안 해주나? 공짜로. 우리는 입만 쫙 벌리고 누워있으면 공짜로 정부에서 이번에 자 아동수당 40만 원 긴급 재난지원금 다 40만 원 받았죠? 저도 받았어요. 제 아내하고 60만 원 받았어요. 그거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휘떡 뒤집이죠. 근데 받아먹고 찍지 말자는데 받아먹으면 다 소금 먹은 놈이 물씨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먹으면 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70% 막 일어나고 청장님도 많이 줘보세요. 막 나오지. 자 그러면 청장님은 주고 싶어도 청장님은 징세권이 없어요. 그저 세금 해봐야 뭐 재산세 조금 받아가지고 하고 주민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세금이 별로 없어. 청장님은 힘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막 빚을 막 팡팡 내. 빚도 내고 막 세금 더 걷어가지고 막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 정도 하고 그래서 문제는 절대로 정치인들만 믿으면 안 돼요. 도덕성 대한민국 도덕국민운동본부 이런 시민단체 그것도 도덕국민운동 이거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이런 데서 딱 뭉쳐가지고 야 우리 돈은 받아먹었다고 돈 받아먹었지만 이거 누가 갚노? 누가 갚노? 언제 갚노?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데는 땅속에 기름이 펑펑펑 나와요. 땅이 엄청 넓어가지고 그냥 소나 말이나 양을 풀어놓으면 판파스 대평원의 초원에 너무너무 비도 적당하게 오고 땅이 비옥해가지고 풀이 잘 자라가 소나 말이나 양이 쫙 뜯어먹고 한 바퀴 돌면 그 땅이 전체가 우리나라 땅의 7배가 넘어요. 쫙 뜯어먹고 오면 또 오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 양질의 소고기, 뭐 양고기, 뭐 각종 고기를 가만 놔놓고 풀어놓으면 막 저거들끼리 막 그냥 시새끼도 까고 이래가지고 다 그것만 잡아다가 팔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인구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여기 5천만이 넘는데 북한까지 미기 살리면 7,400, 8천만에 땅은 뭐 전신에 산이고 산이 70%고 뭐 기름이 한 방울 나옵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물이 쓰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뭉쳐가지고 안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면 된다. 그전에 아이고 우리 엽전이 뭐 하겠나. 박정희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시죠?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준비됐습니까?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제 따라 해주시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오늘 이렇게 먼 길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밝히는 훌륭한 강연을 해주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께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 경기도지사께 감사장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이 준비되었습니다. 또 받은 또 아, 그 아, 받은 수 좋고. 마이크 마이크가 녹음이 됩니까? 우리 저기 아, 예. 제2020-11호 감사장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귀하께서는 자유민주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해 오셨으며 근본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의 본부 초청 강연을 통해 도덕인들에게 끼친 영향이 아주 지대하므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0년 5월 21일 사단법인 대한민국 도덕국민운동 본부 총재 황상영 회장 조명구.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의 깊은 뜻을 이루시고 해주 행복하란 말 요새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건행이죠. 건행. 건행하소서 하는 일봉을 드립니다. 아이고. 자, 참여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도지사님 한 말씀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아, 예, 다 했죠. 자, 우리 사회장님 자기 월권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주시고. 예, 요게 질의를 하시겠다는 분이 몇 명 저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백래 본회의 이사이시고 전 KBS 부산 아나운서 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아주 훌륭한 분이죠. 여기서 하면 되죠? 예, 예. 실이 오셔서 많이 보시기 마이크를 한번 잡아보는 게 마이크를 했죠. 마이크가 원래 아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거는 저는 큰 인연으로 이렇게 그 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김문수 지사님하고는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연이 있습니다. 깊은 인연이 있는데 어떤 인연이면 그때가 몇 년이죠? 저 그 대통령 경선할 때가 저 박근혜 저 양반하고 경선할 때 2011년 12년인가? 12년 예, 뭐, 예, 그렇다고요. 근데 그 당시에 부산에 김문수 저 그 존경하는 그런 그 김사모라고 있었습니다. 수영에 가면은 이 무슨 뷔페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 초청이 왔어요. 뭐 이런 분이 왔는데 좀 참석을 해달라고. 그런데 참 말씀도 잘하시고 그때 처음 뵀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사회자가 점심 시간에 이 건배사를 시키는데 저한테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한 다섯 번째인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호가 5번이었었죠. 예. 그래서 저도 기억력이 좋죠. 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가서 뭐 전부 뭐 술잔들고 위하여 하는데요. 저는 나가면서 이제 독담을 했죠. 제가 이제 야구 중계를 많이 그 한 아나운서기 때문에 여러분 야구의 꽃은 뭐죠?
야구의 꽃은 뭡니까? 홈런. 홈런이죠. 예. 이제 제가 그걸 인용한 겁니다. 제가 쳤습니다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홈런을 크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 앞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5번 타자가 등장했습니다. 투수리 훌칸 뛰어서 김무수 쳤습니다. 이게 이제 홈런이 확 나온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제 기억하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이 그때 저 우리 김무수 이 지사께서 저 어깨를 다 이렇게 저 만지면서 자기가 이렇게 전국 다녀도 이렇게 건배사를 멋지게 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이죠. 그다음에 저 텔레비전 그 토론해 보니까 야구 롯데 야구 복장으로 나오셨대요. 예. 맞죠? 예. 예,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문수 이 지사께서 경선에서 말이죠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그 당시에 홈런 소리 하나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더라면은 제가 한 자리가 아니고 장관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예. 저는 그런 꿈을 꿨는데 사실상 그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참 아쉬워요. 만약에 그 당시에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갔더라면은 대통령 되시죠? 그러면 이제 모 씨도 감옥에 갈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뭐 이 저 빨갱이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나라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아직 기회는 있죠. 아직 대통령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정치인들 중에 도덕성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는 이 통합당.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당 이름을 자주 바꿔? 나는 뭐 무슨 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자주 바꿔가지고. 예? 그래서 왜 이 정당 이름을 자주 바꾸느냐 이거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도덕성 관계인데 예, 막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막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느 수나 이거를 좀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너무 말이죠. 이 동서 그리고 이 사상적으로 이걸 많이 불린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나 잘못한 거는 이 종편을 많이 내줬어요. 이게 지금 폐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도 종편을 당하고 있어요. 요 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첫째는 정치인들이 막말을 많이 한다 이러는데 저는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자기들이 하는 막말 예를 들면 박근혜가 무슨 정윤회하고 뭐 해가지고 정유라는 박근혜 딸이다 이거 막말이죠. 그 인신 모욕 아닌 것. 그런데 그런 거짓말 막말 또 그 다음에 미국 소고기 먹으면 뭐 광우병 걸린다 이거 완전히 사기거든요. 아무 소 걸린 것도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거짓말 시키지 말고 또 막말도 여성 대통령 보고 세월호 그때 당신은 롯데호텔 올라가서 정윤회하고 미래를 한 거 아니냐 정유라가 당신 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한 막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말 해도 되고 딴 사람은 또 뭐 그것도 가만히 놔놓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좀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이 있는데 아마 언론은 지금 요즘에 많이 예를 쓰는데 이제 우리 국장님 그때 다니실 때 하고 지금은 보면은 KBS도 막 너무 한쪽으로 가버려가지고 이게 언론 노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노조가 너무 그래 돼가지고 공평한 언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막 시청률 내지 말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불행하죠. 저는 그래도 KBS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도 왜냐 제일 취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국민의 방송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요즘에 그 노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느냐 공평하게 언론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참 그때 경선을 했는데 다섯 명이 나왔는데 제가 2등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 제가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경선 당내 경선을 해보니까 저보다 거의 뭐 8배 이상 많이 나왔어요.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전부 박근혜고 우리 제가 2등이고 나머지 3, 4, 5, 2, 3, 4, 5 다 합쳐도 박근혜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참 잘해줬으면 좋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월호 때 네가 청와대 뒤에서 구슬했지 않느냐. 네가 정윤회하고 롯데호텔에서 뭐 그냥 뭐 그렇지 않은 그런 거 안 했느냐. 뭐 전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돈을요. 박근혜 박정희가 저 스위스 은행에 뭐 40조를 숨겨놨다는데 안민석이 국회의원 이거 또 됐어요. 경기도 사람이. 그 사람이 찾으러 간다고 막 KBS도 막 비춰주고 해서 갔는데 뭐 내가 그래. 안민석이가 박근혜 박정희 돈 1원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100배로 다 갚아주겠다. 1원이라도 찾아내면 1원짜리 하나 못 찾아왔잖아. 근데 40조가 있다는데 왜 못 찾냐. 그 안민석이는 제가 경기도 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안민석이 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당신 내가 1원이라도 40조 찾으러 갔는데 1원이라도 찾은 거 있어? 없죠. 그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본인이 3년 지금 3월달에 구속돼서 3년 2개월이 넘었거든요. 3년 3개월째입니다. 그러고 대통령 항상 끌어내서 그러니까 이제는 좀 풀어놔야 안 되느냐. 맞습니다. 지릴 놈들이야. 소를 줘야지. 그다음에 이명박이도 뭐 나이도 많은 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만했으면 그냥 둬야지. 노무현 대통령처럼 꼭 어디 떨어져 죽고 사람 죽어야 되느냐 이제. 난 대통령이 죽거나 감옥 가는 거는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하고 다 잘 살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는 또 잘못한 대로 하지만 그래서 너무 저렇게 감옥에 많이 오래 집어넣어 놓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표도 많이 얻어가 됐으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내놔야지. 역사상 3년 3개월 그것도 처녀 대통령이 임기도 못 마치고 그렇다고 돈 하나 먹은 거 밝혀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이제 여기까지 줄을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른 욕심은 아무것도 없고 도덕성이라는 거는 첫째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 시키는 사람이 도덕적일 수 없어요. 첫째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말하는 거는 행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 말은 이래하고 행동은 반대로 이건 안, 도덕이 아니다. 첫째 사실을 진실을 정직하게 하는 것. 두 번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나은 사람도 존경하고 이게 도덕 아니냐 우리나라에. 그래서 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오늘 20일, 5월 20일 둘이가 하나가 됐다. 부부의 날인데 여기 부부가 같이 오신 분 계시나요? 한번 일어서 보세요. 예. 또 사모님 저. 서울도 뭐 100분이지 않았어요? 두 분 이리 나와보세요. 서울. 이리 와보세요. 예, 두 분만 부부가 같이 오셨네. 벽이 들고 서울에 100. 자, 이리 오셔서. 100. 자, 저 이 두. 160분 갔다 왔어요. 맞아. 서울에. 자, 두 부부님 이렇게 정말 사이좋게 이리 오셨는데 이 사이좋은 두 부부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딴 건 없고 명함 하나 드릴게요. 예, 예. 김문수 전 지사님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씀 하세요. 예, 아내를 사랑합니다. 할 말 하는데 예, 왜냐하면 청와대에 쳐들어가려니까 김문수 전 지사님이 예, 전 지사님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못 들어갔습니다. 예. 어느 구에 사세요? 우리는 동구입니다. 동구. 예, 예. 아, 그래. 우리 중구청장님 한 암경길. 예. 예.
자, 시간이. 수고하면 참모들. 다음은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20세까지 살. 예, 예, 예. 자. 살림을 잘하고 동네에 갔어. 예, 일단은 네. 진짜 애국자라. 그러면은 예, 마지막으로 조명구 회장께서 예, 마무리 인사 말씀과 함께 대해서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끝까지 여러분이 한 사람도 지켜보니 자리에 떠난 사람 없습니다. 대단히 협조해 줘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은 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영양 부실에 빠지게 되면은 확률이 높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 익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꾸라지 탕, 진짜 탕입니다. 중국에 건너온 것도 아니고 국산으로 어제 아주 양을 갖다 장사 쏘가지로 하지 말고 우리 2층에 있는 도둑인들이 자실 물건이니 예쁘게 좀 하라 했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찐내기로 우리 경상은 찐내기로 끌어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시고 가시길 바라고 빠르기 전에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오늘 김문수 지사님이나 혹은 최진봉 중구청장님 모시고 영원히 하나 추억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년 후에 나가시면서 기념품을 하나 받은 기념품을 우리 송정님 이사님 아, 또 우명숙 이사님 두 분이 좀 책임지고 한 분에 한 개씩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이거 서셔가지고 모두 대회를 일단은 선언합니다. 선언하고 일어나서 사진 촬영에 모두 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